자, 코웨이네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기업이 돈이 있는데 주인을 잘못 만났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기업이네요. 네, 49,300원인데 자, 비중이 10%다. 기다려야죠. 이거는 기다려볼 만한 자리인데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꽤나 크고요. 재무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 소외성이 컸고 거의 주인을 잘못 만나서 만들어지는 캐시카우 돈에 대한 흐름성이 자꾸 어떻게 보면은 이유 없이 약간 유출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주인이 한번 바뀌면 어떨까라는 한번 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향후에 그런 그림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되고. 그래서 일단 주인이 바뀌는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업황이 돌아오는 부분은 이제는 좀더 멀리 가야 되고, 해외 시장에 대한 캐파가 확실하게 뚜렷해져야 된다. 근데 이제 뭐 동남아 시장 쪽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진짜 글로벌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뭐 쿠쿠라든지 코웨이 같은 경우 뭐 위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렌탈 사업적인 부분들 동남아 쪽에서 치중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도 있었죠.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많은 곳에서 효과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 캐파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정체성을 좀 두고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넓은 시장에서 좀 효과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재무적인 리스크보다는 기업 내부적인 리스크로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요. 영향력이 좀 강하게 빠지긴 했지만 기다려줘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49,000원까지 매수가까지 홀딩하시고 올라오시면은 매도 없이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